11개국 언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팝하고 인공지능 번역 기능을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데 어디서? 세계 어디서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을? 대화창에서 대화하면서 동시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형식의 이 이미지를 탭하시고 편집을 누르신 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을 입력 후 완료 누르시면 저장됩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추천이 이렇게 색깔별로 보이고 아래 우측 하단의 체크 표시를 누르면 수정이 되고 화살표를 탭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꿀팁은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에서 실시간으로 번역, 오타 해결 맞춤법 검사 기능 등 중요한 기능 5가지를 6화 원칙에 의거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키보드에서 실시간으로 번역. 누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외국인들과도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과 해외여행 시 동시 통역도 필요하며 기타 외국인들과 소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습니다. 언제? 호텔, 게스트하우스 예약 시, 아마존 등 외국 사이트에서 직구하실 때, 그리고 외국인들과 소통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디서? 세계 어디서이든 가능합니다. 물론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어야 하고 통신사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죠. 무엇을? 입력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 2개국 언어가 가능하고 번역 가능한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서 11개국 언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팝하고 인공지능 번역 기능을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데 번역 이미지를 탭하시고 양방향 화살표를 탭하시면 입력 언어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 출력 언어 11개 중 1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는 직접 타이핑하실 수도 있고 내용이 길 때는 저같이 미리 삼성 노트나 네이버 메모장에 전송할 내용을 입력해 놓고 복사 후 붙여서 맞춤법 수정 후 언어 선택하시고 전송하면 너무 편리합니다. 왜? 외국인들과 점점 소통이 필요한 그야말로 진정한 세계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고 기타 많은 앱이 있지만 계속 번역 능력이 진화하고 있는 팝하고 인공지능 번역기를 실시간으로 바로 번역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번역 앱에서 번역하여 복사하고 다시 붙이고 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됩니다. 2. 오타를 해결해주는 맞춤법 검사 기능. 누가? 문자나 이메일 전송 시 오타인지 알쏭달쏭한 모든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전송 전에 정확한 문구로 실수하지 않고 보내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단, 공문의 경우는 전문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세계 어디서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을? 위의 1번 번역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네이버가 한국 회사이므로 한국어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실 문자를 입력하시고 이 체크 이미지를 탭하시면 맞춤법, 띄어쓰기, 추천이 이렇게 색깔별로 보이고 아래 우측 하단의 체크 표시를 누르면 수정이 되고 화살표를 탭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왜? 문자 전송 시 오타가 많으면 아무래도 받는 분이 불편할 것이고 신뢰감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 바로 검색 기능. 누가? 모임의 주최자이거나 SNS로 소통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언제? 대화 중에도 식당 찾고 영화 예약하고 날씨 확인까지 해야 하는 등 동시에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세계 어디서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을? 대화창에서 대화하면서 동시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맨 좌측의 초록색 N자를 탭하시고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며 참고하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주변 식당, 현재 상영 영화, 날씨 등 아무것이나 검색하면 됩니다. 왜? 대화하랴, 검색하랴, 이리저리 정신없이 대화 페이지를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공유도 가능하므로 시간 절약 및 효율성 측면에서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4. 시간을 절약해주는 편리한 입력 기능. 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문자 전송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문자 전송 때문에 손가락이 붓고 통증이 있다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언제, 매번 또는 자주 거의 같은 내용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SNS로 댓글을 달거나 답장을 해줄 때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어디서? 세계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무엇을?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서 형식의 이 이미지를 탭하시고 편집을 누르신 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을 입력 후 완료 누르시면 저장됩니다.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바로 탭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은 위의 번역의 경우와 같이 직접 입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해시태그 같은 것을 등록해놓고 한 번에 붙여넣으면 아주 편합니다. 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타이핑하는 시간을 1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게 되면 그 시간도 엄청난 시간이고 시간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가락 통증도 없어지거나 줄어들겠지요. 5. 다양한 테마와 입력 기능. 취향에 맞는 테마를 골라보세요. 누가 키보드를 꾸미거나 조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언제 사용하시다가 사용자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수정, 변경 가능합니다. 어디서? 세계 어디서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을? 취향에 맞는 테마를 고를 수 있고, 원하는 이미지로 나만의 키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글의 천지인 영어의 쿼티를 비롯한 11종의 입력 방식 중에 나에게 꼭 맞고 내가 선호하는 입력 방식이 어떤 건지도 찾아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천지인 1번을 선호한답니다. 어떻게? 그럼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함께 설치해 볼까요? 플레이스토어나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드라고 입력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보드가 나옵니다. 이 로고를 확인하시고 설치를 탭하세요. 성능에 따라 몇십 초후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탭하시고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보드 선택을 해주시면 되며 선호하는 자판도 선택해 주시면 끝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정을 변경 원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보드 앱을 탭하시고 맨 위의 기본 설정, 언어 추가 및 입력 방식 탭하시고 한국어. 저는 현재 천지인 키보드를 설정하였으므로 천지인 탭하시면 이렇게 두벌식, 나락글, 단모음, 천지인 플러스 등 여러 개의 키보드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넉넉하실 때 툴바 편집, 자주 쓰는 문구, 퀵 문자, 마이 이모티콘, 마이 스티커, 마이 복스의 사진 화질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시간이 있으신 분은 상세 설정도 해보시고 키보드의 디자인도 해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마다 선호하는 색상, 배치, 손가락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다음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